장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점을 최고의 약점으로 전환시킨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을 어둡게 그린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모든 권한을 활용해 막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면서도 대의원들이 클린턴 후보를 감옥으로 보내자고 외칠 때는 반응하지 않는 신중함도 보였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역사상 처음 연설한 공개적인 동성애자인 페이팔 공동 창업자는 가짜 문화 전쟁은 그만하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리사 신 씨는 연설 내내 전투사적인 모습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최강도로 비난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유일한 미국의 지도자라고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의 공식 지지는 필요 없고 크루즈 후보 아버지를 비난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잡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스뉴스 CEO가 성추행 고소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후보 진영에 조인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늘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한미 박물관 건립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LA시 정부도 당초보다 많은 3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기금 모금 행사에 네빌 류 한인 시의원과 허브 웨슨 시의장도 참석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이 포켓몬고 게임을 전체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서부는 9시 1분이지만 동부는 백악관이 있는 곳은 12시 2분이 됐습니다. 지금 백악관의 기자회견장에 방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멕시코 대통령이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무역에 관해서도 얘기를 할 테고 이민에 관한 얘기도 할 테지만 이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백악관에서 이렇게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뭔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것을 발표한 것도 타이밍을 잘 계산한 것일 겁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972년 이후에는 가장 긴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길었느냐면요. 75분이나 되는 그런 연설이었는데 그 연설에서 이미 지금까지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프롬터를 보고 특별하게 이제 중간중간 기분대로 말한 것이 없다는 그런 것이었고 이민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벽을 세울 것이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더군다나 이제 멕시코, 캐나다, 뭐 한국까지 포함해서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TPP라든가 이런 무역과 관련된 내용도 본인이 되면은 무효로 하거나 재검토하거나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멕시코 대통령과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무역 협정이 왜 좋은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또 한번 설득시키기 위해서 딱 맞춰서 잡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였었던 그런 것들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자녀들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아버지를 크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맏딸이죠. 34살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고 아버지와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라고 표현을 하는 이방카 트럼프가 나와서 아버지를 소개를 하는데 이방카 트럼프가 나올 때부터 굉장한 어떠한 사람들 대의원들이 기대하는 그런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a very warm welcome to Ivanka Trump.
네, 지금 뭐 빛이 들어온다, Here Comes the Sun, 그 비틀즈 노래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반카 트럼프가 다른 도널드 트럼프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그 표현을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 유명한 아버지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도 이제 곧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할 텐데 이왕이면 크게 생각해라 이런 그 얘기도 했고 함께 아버지와 일하면서 아버지는 뭐 어떠한 색깔이라든가 피부 인종 색깔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향 같은 것을 보질 않고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을 고용을 했고 또 이 트럼프 회사야말로 남자와 여자와의 그 동등한 임금 같은 것이 가장 그 잘 그 진행이 되는 그런 회사이며 관리급에도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말로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낼 사람이라고 미국을 훌륭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이 맞다면서 아버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That h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he will deliver. (웃음) 그리고는 이제 그 딸의 소개로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겸손하게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합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Delegates and fellow Americans, I humbly and gratefully accept your nomination for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겸손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그 가장 그 중요했었던 그 몇 가지 부분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현명하게 공격했다고 보여졌습니다. 미국도 지금 안전하지 않고 세계도 안정적이지 않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 책임 자리에 힐러리 클린턴을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is far less safe and the world is far less stable than when Obama made the decision to put Hillary Clinton in charge of America's foreign policy.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치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예비 캠페인 동안에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어떤 그 힐러리 클린턴이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너무나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부받은 사람에 의해서 조종될 것이다. 어리광대 노릇을 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의 어떠한 그 지금까지 일해왔었다고 강조하는 것들은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음과 파괴로 몰고 가고 미국을 약화시켰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국내외적인 테러를 얘기를 합니다. This is the legacy of Hillary Clinton. Death, destruction, terrorism. And weakness. 이때 이제 많은 대의원들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그 내내 얘기됐었던 뭐 이메일 스캔들이나 벵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지 될 사람이다. Rock her up, rock her up 하고 계속 그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뭐 다른 때 같았으면 어쩌면 연호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이후나 이전에 USA, 뭐 USA 이런 것은 같이 본인이 주도를 하기도 했지만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가두자 하는 말에 대해서는 고개를 조금 흔들면서 11월 달에 그저 힐러리 클린턴을 이겨버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범죄나 폭력, 경찰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있는 일상화가 됐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아주 금방 끝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Crime and violence that today afflicts our nation. will soon, and I mean very soon, come to an end. 네, 그리고 이제 그 서류 미비자에 관한 그 부분은 여전히 그 장벽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다른 고통받는 미국 사람들의 안식처는 어디 있느냐? 서류 미비자만 보호하지 말고 하는 뜻의 말을 합니다. Where was the sanctuary for all of the other Americans who have been so brutally murdered and who have suffered so, so horribly? 그리고는 미국의 이 망가진 시스템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이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Nobody knows
the system better than me, which is why I alone can fix it.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되겠다고도 선언을 했습니다. Who work hard but no longer have a voice. I am your voice. 75분 연설 내내 이제 많이 강조된 부분을 보면은 세계화에 반대를 하고 무역 적자 같은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그 law and order, 그 법과 질서를 얘기를 합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해서 당선됐었던 그 말을 하고 있고 미국을 우선 두겠다. 이제 그 세계화보다는 미국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이렇게 그 70몇 분인가요를 보면서 느낀 것 하나는 많은 대의원들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할 땐 뒤로 쫙 그 빠지고 프롬터에 있는 것만을 읽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스러운 선거 캠페인 쪽으로 많이 기우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하는 것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던데요.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공화당 그 대의원장의 전당대회장에 있었던 대의원들은 너무나 그 좋아했고 많은 그 일반인들 물론 그 팍스뉴스도 칭찬을 많이 했지만 그밖에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을 너무나 그 어둡게 그렸다. 실제의 미국보다 너무나 그 어둡게 그렸다는 그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한인 그 리사 신 씨의 그 도널드 트럼프 지지하는 연설도 굉장히 뭐라고 표현드릴까요? 이색적이었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라디오로만 들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뭐 5분 정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유튜브에도 실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리사 신이라고 찍으시면은 나오는데 비디오로는 굉장히 뭔가 아무튼 좀 다릅니다. 여러분 뭐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보시고요. 그 한인들 가운데서도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를 경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리사 신이라는 40대면은 젊잖아요. 뉴멕시코에서 안과 의사를 하고 있는 이렇게 그 열정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 내내 그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힐러리 클린턴이 저 사람들의 어리광대가 될 것이다. 그 빅 도너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도 큰 돈 그 기부하는 사람 아직까지 기부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가 확실하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돈을 싸들고 간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돈을 낼 준비가 돼 있다는 체크북도 뭐 가지고 가지도 않아도 되죠. 그런 식으로 가서 또 그런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려고 했었고 이 전당대회 전체를 그 주도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주도한다는 것은 공화당의 아젠다를 정할 때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그 전당대회로서 분명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자녀들이 어린 지금 9살인가요? 10살인가요? 그 어린 자녀 아들 하나 빼놓고는 유명인이 돼버렸고 전당대회 밖에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계속 그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는요, 뭘 하겠다, 내가 그 할 수 있다, 금방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how 어떻게 한다는 그 디테일이 없는 것은 당연하나 보통 때의 그 후보 수락 연설 때보다도 훨씬 좀 구체적인 그 디테일 같은 것이 없다는 이런 것들이 그 하나 좀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요즘은 다 트위터 시대잖아요. 버니 샌더스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내내 그 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윗 가운데 그 하나가 가장 그 눈에 띄는 부분은요. 도널드 트럼프가 좀 전에 들어보셨던 I alone can 그 fix 이런 그 많은 문제들 fix these라고 얘기를 했을 때 this라고 했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버니 샌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지금 대통령으로 혼자 다 모든 일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거냐? 독재자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냐? 한마디 썼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 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 후원입니다. 공화당 그 전당대회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뭐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다 그 일도 하셔야지 되고, 그때 집에 가시는 그 퇴근길일 수도 있고, 집에 가서는 저녁을 지으셨고, 또 식구들과 함께 뭐 밥을 먹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셨을 겁니다. 숙제를 뭐 뭔가 하라, 아이들에게 하라고 했었던 호목을 봐주시는 시간이기도 하실 테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뉴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저는 보기 드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멕시코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간단한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 질문이 도널드 트럼프의 멕시코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또 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물어봤고, 멕시코 대통령에게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금 멕시코의 그 에니크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무솔리니 이나 히틀러에도 비유를 했잖아요. 1월 달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오바마 대통령 답변하고 있네요. The Democra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vision of both the progress we've made and how we make sure that everybody gets opportunity and security in the future. I noticed a little bit editorializing there, Kevin, when you said how do I counter a message that was clearly appealing to working class Americans. I don't know if you've talked to all of them. It's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그 답변을 할 때 제일 앞에는 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클리블랜드에서 그 공화당이 전당대회 치른 것 축하하고, 미국은 이런 모든 그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And they were pretty long events. But I did read some of what was said. And the one thing that I think is important to recognize is this idea that America is somehow on the verge of collapse. 미국이 지금 뭔가 이게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그 뭐 혼돈이 되고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요. The experience of most people. I mean, I hope people the next morning walked outside and the birds were chirping and the sun was out and this afternoon people would be, you know, watching their kids play in sports teams and go to the swimming pool and folks are going to work and getting ready for the weekend and. And in particular, I think it is important just to be absolutely clear here that some of the fears that were expressed throughout the week just don't jibe with the facts. 네, 말을 천천히 하니까 이 정도 일단 중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본인은 보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이제 뭐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요 내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고, 어제 그 도널드 트럼프도 굉장히 그 미국을 어둡게 묘사를 했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수락 연설에서요. 연설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기를 두려움, 지난 이번 그 한 주일 내내 지금 미국의 그 메시지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전해졌었던 그런 그 두려움의 메시지는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 주말에 나가보면은 아이들이 그 스포츠팀에서 스포츠를 하고 있고 뭐 수영을 한다던가, 그 팩트 자체가 공화당이 지금 미국이 이만큼 나쁘고 이렇게 그 위기에 처해 있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하기 때문에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두려움도 퍼뜨렸다 하지만 공화당으로서 새로운 시도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전당대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공화당의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파워를 동원해서 LGBT 시민들을,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을 또 이제 전부 그 보호를 하겠다. 이들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대통령으로서 보호를 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말합니다. We'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protect our LGBTQ citizens from the violence and oppression of a hateful foreign ideology. 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거든요. 박수를 치니까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나를 이 치어링하는 소리를 듣는 게 대단히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피러틸이라는 페이팔을 만들었고 그 밖에도 뭐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많은 소셜미디어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지금 일하고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어려움도 없고 사람들이 돈도 잘 벌지만 가까운 오클랜드만 가더라도 아래로 세크라멘토만 가더라도 10년 전보다 사람들이 돈을 더 적게 벌고 그런데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것은 아주 그 비싸지고 월스트리트의 버블 같은 것 뭐 이런 것 월스트리트의 버블을 얘기를 하면서 이 피러 그 틸이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주느라고 그런 것 때문에도 다 이게 월스트리트 버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모가 그 클리블랜드로 본인을 한 살 때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그 자랐다 하면서 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한 말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동성애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공화당이라는 것도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am proud to be gay. I am proud to be a Republican. But most of all, I am proud to be an American. 이때도 박수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자 가짜 문화 전쟁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가 말하는 가짜 경제라는 것은 그 자신이 어렸을 때는 구소련과의 전쟁 이런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이겼고 지금은 누가 화장실을 어떤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가 Who cares?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다 정말 집어치우고 행성에 가는 대신 중동에서 싸우는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도널드 트럼프가 옳다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전쟁도 끝내고 이 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보다 남의 나라에 개입하지 않고 물론 그 도널드 트럼프는 비용 문제에 포커스를 두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라든가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트럼프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국방비 쓰고 이러지 말고 다시 이 나라를 이제 더 좋게 만드는데 써야지 된다 하는 게 피러티의 그 페이팔 공동 창업자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한인으로서는 뭐 이례적으로 전당대회에서 5분 정도, 4분 57초 정도 되더군요. 연설을 했는데 뉴멕시코의 그 안과 의사 리사 신 씨가 연설을 했는데 이 리사 신 씨는 힐러리 클린턴은 아주 그 의도적으로 법을 잃었고 법을 어겼고 법 위에 군림을 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고 미국 사람들의 그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he has overwhelmingly lost the trust of the American people.
be the commander-in-chief of the brave men and women who sacrifice so much to fight for our country. 네, 라디오이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이 덜 전달됩니다. 50% 정도밖에 전달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리사신 씨의 연설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리사신 씨는 그냥 온몸으로 한 팔로 두 팔로 정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어떤 그 경멸이라고 할까요? 불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나타냈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할 때는 그때도 역시 온몸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시킬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한 사람밖에 없다고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Only one clear choice for America, and that choice is Donald J. Trump. Thank you. 네. 이렇게 한인 리사신 씨의 연설도 있었고 뭐 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비앙카 트럼프가 나올 때도 그게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당대회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쇼예요. 쇼. 그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아니면 오랜 동안 마음에 품었던 것을 메모만 해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연설 작성가들이 작성을 해서 다 여러 가지 뭐 누구에게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이 말을 시키고 저 말을 시키고 물론 뭐 테드 크루즈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작성하고 대체적으로 그 연설하기 전에 뭐 보여주고 하는 정도겠지만 그렇게 하는 그 쇼이죠. 쇼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나올 때 뭐 퀸의 We Are the Champion을 튼다, 뭐 에어포스 원을 튼다 이런 것처럼 이방카 그 트럼프가 나올 때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 하는 게 태양이 오고 있다, 이 따뜻함이 비춰진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밝은 곳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지 해리슨 재단에서 누가 그 독공화당 전당대회에서 Here comes the sun을 쓰라고 했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반발이죠. 뭐. 미국 그룹은 아니지만 그리고 퀸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그 퀸의 멤버들이 싫어했고 얼스 그 윈드 파이어도 역시 그 전당대회에서 자신들의 음악이 쓰여진 걸 싫어했고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이방카 트럼프는 뭐 그 어제 입고 나온 옷을 당장 트위터에서 홍보하던데요. 그러니까 입고 나오고 나서 한 시간 만에 팔렸는데 그렇게 비싼 옷 입지 않았어요. 팔렸는데 뭐 본인이 옷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트위터에서 역시 그 셀프 프로모션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친 셀프 프로모션이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맨의 딸이라 상당히 그 뭐 비즈니스의 쪽에서 스마트하네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며칠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김동석 그 뉴욕 시민 참여센터의 상임 이사는 어느 전당대회보다도 이렇게 소수 인종이 안 보이는 이렇게 하얀색 전당대회는 처음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취재 기자들의 현장감을 종합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의 스텝이 뭔가 그 스페니쉬 사인도 붙여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쓰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연설을 하면은 구호 외치고 하는 것도 다 예행 연습하고요. 어떤 주 뒤에는 어떤 주를 둬서 어떤 주가 트럼프의 반대적이면 그 주 옆에 다른 주를 줘서 호의적으로 대의원들이 이끌어가게 하고 다 그 각본된 그 짜된 그 프로그램 하듯이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스페니쉬 사인이 많이 보였는데 그 스페니쉬 사인 이 문법도 틀리고 스펠도 틀리고 해서 역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려고는 했는데 그만큼 그 다가가지는 않았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백인들, 그 뭔가 소수인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정책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그 백인들 표만 가지고도 훨씬 그 이득을 볼 수 있다 해서 백인에 더 그 집중을 한다. 그래야 또 백인이 더 그렇네. 역시 이
사람이 우리가 믿을 사람이야 해서 뭐 그런 식으로 구성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 자신이 오늘 테드 크루즈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뭐 지지하지 않으려면 전당대회 나오지나 말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라든가 잽 부시라든가 뭐 마르코 루비오처럼 화면을 보내던가 아니면 뭐 그 스카드 워커처럼 역시 예비선거에 나왔지만 중간에 하차한 사람처럼 나왔으면 지지를 하던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아침에 나 테드 크루즈 지지 원치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테드 크루즈의 와이프라든가 아버지를 비난했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뭐 그 아버지를 비난했는가 그 아버지가 그 존 F. 케네디 암살과 관련이 있다고요. 쿠바에서 이민으로 와서 지금은 이제 목사를 하고 있는데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는 뭐 미사일을 쏘느니 마느니 그랬었잖아요. 물론 쿠바가 싫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왔지만 당시에 그랬지만 뭐 그런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게 내셔널 그 인콰이어를 잡지에서 한 것을 내가 말한 것이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서 고소 들어갔잖아. 내셔널 인콰이어를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I know nothing about his father. I know nothing about Lee Harvey Oswald. But there was a picture on the front page of the National Enquirer, which does have credibility, and they're not going to do pictures like that because they get sued for a lot of. 항상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뭐 케냐에서 태어났다, 출생증명서 보여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내가 했어,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뭐 인용한 것 뿐인데 하는 그런 것들도 공화당의 그 지금 유권자이시거나 민주당의 유권자이시거나 민주당에서도 또 힐러리 클린턴을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다 지금부터는 좀 그 보고 나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이제 첫날 그 공화당 전당대회 대의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한 얘기고요. 오늘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캠페인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뉴욕타임스는 팀 케인 그 버지니아주의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진보에서 싫어한다는 그 지적들도 이미 뭐 알고 있겠죠.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버니 샌더스라든가 왜 엘리자베스 워렌이 아니라 팀 케인 후보는 진보가 볼 때는 그 국제적인 무역이요 이런 것을 지지를 했고 이 글로벌 그 트레이드 딜 같은 것 뭐 북미주 자유무역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TPP도 빨리 해야지 된다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지만 그런 물건을 만들던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가는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어느 것이 더 이득이 있는가는 그 지도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팀 케인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 협정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팀 케인을 선택을 한다면 용접공의 아들이었어요. 캔자스시에서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아마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젊은 진보보다는 백인 남자와 무소속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 그 11월 표를 받는데 더 그 큰 그 어떠한 그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버지니아 주지사가 이제 주지사였을 때도요. 버지니아 지금 상원 의원이지만 무소속과 민주당에게 굉장히 그 어필했거든요. 실용적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고향 이런 것 때문에 중서부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이제 힐러리 클린턴 곧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그 한미 박물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미주 뭐 이민 역사가 얼만큼이 됐다 하는데 사실은 그 일반인들이 개개인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지? 뭐 안창호 선생이 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지? 할 때 뭔가를 그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고 상징이 될 만한 것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 한미박물관 이제 설립하기 위한 기금 모금 어제 굉장히 좋은 출발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그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버몬트와 육
국가의 남서쪽 코너에 이제 한미 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13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7월 오늘이 2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뭐 역사적인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이민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존도 해야지 되겠고 뭐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덴티티로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분들 그런 고민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당연히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 임승찬 기자의 리포트로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테고 한국일보를 보시면 많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여서 하는 거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일보를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런 곳에서 왜 뭐 이게 외교로 얼마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한인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런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역시 이런 한인 박물관을 만드는 것만은 또 한인타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이 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행사장에서 보면은 한인타운의 역사 벙커힐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오래전에 인구도 얼마 없었고 한인타운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참여가 늘어나서 지금 윌셔 이쪽이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보존해야지 된다 하는 설명회가 있었어요. 네, 그냥 분위기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LA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한인 시의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데이빌 류 한인 시의원도 최초의 코리안 아메리칸 시의원도 에이시안으로서 두 번째고요. 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떤 빌딩, 역사를 보존하는 빌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의 진앙지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브웨슨 시의장이 등장을 해서 나의 동료 데이빗 류가 우리 LA시에서 200만 달러를 기부를 하고 그 자리를 1년에 1달러로 렌트를 50년 동안 주기로 했는데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더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55년 1달러에 150만 달러를 더 지원해서 350만 달러가 된 거죠. 네, 데이빌 류 시의원이었고요.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인 박물관은 한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로스앤젤레스의 역사이고 로스앤젤레스에도 필요한 것이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성킴 지금 필리핀 대사로 가려고 마지막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랐었잖아요. 그때는 본인이 자라고 할 때는 인구가 한 7만 명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 지금은 거의 200만 명 되고 그야말로 학교에서도 에이션 아메리칸이 없었는데 우리 전 세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이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보존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한국일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에 처음에 이 기사가 나가서 아주 부자분들도 아니신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를 해서 은퇴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기부를 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인들이라면 다 알아야지 되고 아는 것이 더 좋을 내용이고 하니까 멀리서 직접 참여는 하지 않으시더라도 궁금하신 내용은 오늘 한국일보를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박스뉴스의 CEO가 박스뉴스 CEO 하기 전에 이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의
보좌관도 했고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천 칼슨이라고 지난달에 본인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내가 해고됐다 이 주장이에요. 여성 앵커의 그런 소송 때문에 결국은 물러나게 됐어요. 루퍼트 머독이 결국은 뭐 돈을 떠나면서 4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에 그 박스 뉴스를 만들어서 그만큼 그 시청률을 높였고 돈을 그 많이 벌게 해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타 군단들도 다 뭐 떠난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한 그 채널의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떠나서 도널드 트럼프의 캠프에 합류를 하는가. 이런 것이요. 그리고 스토리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제 이 앵커가 당신이 나한테 너무 남자적으로 접근한다고 불만하려고 갔더니 이 보스가 얘기를 했답니다. 뭐 이게 고소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 둘은 오래 섹스를 했어야지 되는데 그럼 너도 더 좋고 나도 더 좋았을 텐데 어떤 때는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이게 이제 성희롱이라고 고소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그 과연 트럼프의 캠페인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미국이 지금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이 문제성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 샌디에고에서 커미컨 열리고 있는데 컨벤션 센터에서 포켓몬고를 전체주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그거 하기 전에 많이 입력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물건을 사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행동 반경까지. 강혜신이었습니다.